프리오랑 사진도 좀 이렇게 네, 찍었잖아요. 네. 누가 먼저 찍자고? 누가 먼저 솔직하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그분이 먼저 찍자고 하셨고 아, 네. 네. 대박이다. 그분 후원으로 찍었고 굉장히 반갑게 오징어 게임을 봤다. 본인의 그 평을 얘기하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아, 찐으로 찐으로. 예, 예, 예. 그 주제와 그다음에 표현 방식과 커스튬, 연출, 음악, 연기, 앙상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아, 정말 재밌게 보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느꼈죠. 그 보니까 그 많은 얘기를 담았는데 그거 다 영어로 했는데 예, 예. 정신이다. 해석이 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된 건가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바로 즉석에서 되는 게 네. 통역이 아, 바로 야,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하고 작품을 잘 봤다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야, 이 당사자는 참 기분이 어떠실까? 아, 너무나도 기분 좋았던 것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으면서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즐겨 보실 준비가 너무나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 너무 즐겁고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아니, 특히 그 이제 최근에 그 CBS의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식 인사를 좀 그 했는데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 기립박수를 좀 받았다. 아니 그 좀 약간 미국 토크쇼에서는 보통 그 인사를 막 허리 숙여서 인사들을 안 하잖아요 게스트분들이. 그거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안 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냥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할까. 네네네. 예. 물론이죠. 쿨하게 할까. 아니면 조금 뭐 나도 한국에서 온 배우야. 네네네. 여기서 왔어. 할까. 앉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앉을까. 진짜 그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왜냐면 근데...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거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늘상 그런 뜻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는 식의 인사와 애티튜드가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 예.